어렸을 때 말투랑 성격도 지금 같았어요. 말투는 이랬고 성격은 전혀 달랐어요.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말하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누가 앞에 나서는 것도 안 좋아했고 전 굉장히 조용하고 소녀 같은 아이였거든요. 사실 웃지 마세요. 진심이에요. 나 진짜 내 마음속에 강수지랑 하수빈 산다니까. 나는 굉장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어렸을 적에는 조용하고 누가 앞에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하수빈 같은 성격이었어. 진심이야. 조용하고 정말 소녀 같았어. 무슨 또 허언증이고 또 웃다가 방구를 껴 이것들아. 내가 그렇게 소녀 같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미친년 또라이년 개 같은 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변했지 뭐야. 정말 어릴 적에는 난 정말 소녀 같은 친구였어. 오늘 방송 구라 방송인가? 아우 씨발 또 아우 얘 이렇게 믿지 않고 민심이 들어온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? 정말 오늘 민심이 너무 똥통이다 정말. 아우 씨 물어보지를 마.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아우 기분 나빠졌어. 아니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.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나서는 걸안 좋아했어. 그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 학교 다닐 때 발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걸 너무 안 좋아했어. 내가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내가 막끼 떤다는 자체가 너무 싫어했어. 나는 진짜야.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는데 사춘기를 겪은 사람부터 말을 조금 내가 있는 건 알았어.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사춘기 지나가서 너말 되게 잘한다. 말 재밌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뭔가 말을 하는 거에 조금 재능이. 씨발, 촛불 집회 그만해라, 진짜. 학교 다니면서, 별로 학교에서는 말을 안 했어. 왜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, 다들.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말잘안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업소이라고 하면서 진짜 산전수전, 공중전, 진짜 별또라이 같은 년들을 다 만나니까 성격이 이렇게 되더라고. 너는 이제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. 대답 안 해줄 거야. 립스틱 정보 주세요. 아, 꺼져. 나를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립스틱 정보야. 니네가 알아서 사. 가가지고 온갖 로드샵 다 들려가지고 씨발 입술에 다 발라가지고 입술 십척 날 때까지 발라보고 찾아봐. 얘기 안 해줄 거야. 어머, 부끄러워. 씨발. 너는 내 속살 봤지? 미친년들 진짜. 짜증나 죽겠다, 진짜. 내 속살 왜 봤어? 짜증나, 진짜. 기분 나빠. 방종할 거야. 기분 나빠. 순결을 잃은 느낌이야. 방종이야, 오늘. 방종만 내려고 드십쇼. 기분 나빠. 진짜. 사과 방송하자. 얘. 너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. 니네가 내 속살을 봤잖아. 진짜 씨바거든.